저희가 먼저 처음에 1번 정답을 추진 목적이 건강하니까 시작을 함과 동시에 그 과제 수행 기관 계좌로 넘겨주게 되는데요. 이 계좌를 관리하는 부탁되는 수요 면제, 전문가 석사신 수행 등의 뭐 공식적인 것보다는 그냥 우리 그 정부 R&D 과제 성공 수행 진수 증정 기업에 대해 예정받은 진수 증정기업 뒤에 금액에 예치한 금액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 기술 사업화 그 R&D 사업화 전담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작년도에 출범을 했습니다. 그래서 뭐 그 요지는 아마 참석하신 분도 있고 잘 아실 텐데 저희들이 그 전담 R&D 자금 그 전담은행에 저희들이 예치를 하지 않습니까? 그럼 그 예치 자금을 활용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 중소기업의 기술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자. 뭐 전체적으로 뭐 예치 자금 같은 경우는 아마 전 은행에 다 분산해서 예치를 할 텐데 그걸 전체 몇 개 은행을 저희들이 실렉팅을 해가지고 이제 그 예치를 하면서 나름 인센티브를 그러면은 거기에 저희들 인센티브를 주면서 또 중소기업의 사파 자금을 지원하는 뭐 그런 제도를 저희들이 마련했습니다.